자, 구수한 사투리가 매력적인 트로트 스타 나와주세요. 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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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렷! 내 차렷! 돈 줄! 바로! 에이! 바로! 박군 씨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같이 먹는 아, 얘기가 밥 있던데. 밥 같이 먹는데 사실 제가 오늘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못 먹거든요. 왜요? 밥이랑 왜요? 이제 사실 어릴 때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상사 먹을 때마다 이벤트였는데 그때는 밥이랑 고기랑 같이 반찬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항상 쌈, 밥, 고기, 뭐 김치 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었던 먹었어가지고 네. 지금도 항상 그렇게 먹거든요. 아, 네. 고기만 먹으면 그만 못 느끼죠. 밥이랑 먹어야 제대로 느끼죠. 맞아요, 제대로 느끼고 좀 덜 느끼하고 맞아요, 덜 느끼하고 맞아요. 알 수 있어. 박군 씨의 먹방 기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출발! 우! 스멜! 오, 맛있는 냄새나. 와, 맛있는 냄새. 바꾼 것이 생겼냐? 폼 벌써 딱 바꾼 것 같아. 맞아, 바꾼. 맞아, 바꾼. 그래, 안만 봐도 딱 같아. 어, 어떡해. 아, 딱 알아보겠어요. 어머, 너무 너무 똑같으세요. 지금 주방 이모님들이 지금 난리 나셨어요. 아, 아이고. 좀 딱 가기 전에 어머, 이모님 사진 찍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한 마디 하고 가면 더 좋죠. 연탄 불고기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어, 차. 네,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떠먹고 배고파요. 짐 빨리 할까 빨리 한 것 빨리 시켜. 저희 오리 양념 불고기 여섯 개만. 6인분요? 네, 6인분. 오, 오, 맛있겠다. 오. 단백질이다, 단백질. 연기 나온 거 봐봐. 그래서 불맛이 났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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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 거 맞죠? 기름까지. 벌써 4인분만 딱 먼저 나왔습니다. 아, 궁금하다. 강철 부대 우리 제갈공명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최고 좋아했어요 정말. 아 진짜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향 장난 아니야. 와. 와 연탄 냄새도 좋아. 오 향부터 지금. 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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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젓가락 지금 난리 싸움 났어.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와 냄새 수영 언니 와 아 근데 불향이 입에 넣자마자 터져 막 아 진짜 이거 연탄향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불향 오리가 오리 같지 않아? 왜 녹지? 이렇게 부드러운 오리는 잘 못 봤는데 매운 것도 자극적이지 않고 맞아요 단짠단짠해 파채랑 한번 먹을까? 와 언니 이거 파채랑 먹으니까 또 파채의 그 알싸움이랑 고기의 그 양념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 진짜 맛있다 저 장님 저 장님 저 장님 저 공깃밥 하나만 네네 그래 아, 밥을 먹어야지 오 밥을 봤어요 신기술이야 이건 밥을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데요 지금 흰밥에 어렸을 때부터 밥이랑 고기를 같이 먹어가지고 아 저렇게 먹어야지 잘 들어가는구나
밥이랑 하니까 훨씬 맛있지. 아. 또 다른 맛이야. 이거 밥도 맛있다. 이게 신김치인가? 청양고추, 마늘. 자, 박군 쌈 입에 들어갑니다. 오! 오! 한 번에 들어가네요. 진짜 야무지게 드신다. 정통이다, 정통. 와, 이건 삼삼해야 돼. 이거 무조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접대? 아, 잠깐만. 박군 보세요. 야무져. 왜 이렇게 야무지게 드셔? 큰일 났는데. 배가 안 차는데. 이제 시작이. 이렇게 해서 주문한 8인분 모두 다 나왔습니다. 특수기대 출시잖아. 고기가 올 때마다 어떤 기분이냐면 전쟁터에서 계속 총알이 장전되는 기분. 오. 계속 총알이 장전되는 기분. 오. 든든하다. 뭔가. 든든한 느낌. 아. 박군 보세요. 박군 지금 흰밥에. 우리가 3단이었어요. 3단에다가 고추까지. 잘못들은. 아니. 진짜 잘 드신다. 빨리 지칠 줄 알았는데 안 지쳤어요. 계속 드세요. 20분째인데 오 괜찮은데? 어 들어가 들어 이만한 게 들어가 이만한 게 들어간다고 어머 와 정말 없네 야 그냥 없어지겠는데 4인분이라고? 우리 삼겹살도 먹자. 아 삼겹살 좋아 고 사장님. 네. 저희 삼겹살 6인분만 부탁드릴게요. 네, 삼겹살 2인분이야? 6인분이야. 6인분, 네. 연탄 삼겹살이요. 와우! 삼겹살 나왔습니다. 와, 저거 봐. 와, 기름 싹 빠진 거 봐. 아, 나 저게 파채에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를까, 어떻게 할까? 저는 안 잘라요. 오케이. 일단 통으로. 아, 자, 수양은 지금 통으로 하나 집었어요. 와, 불향. 불향. 어, 통으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가자,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와. 오. 야생 야생. 아니 쓰다는 또 손으로 또 뜯어요. 되게 잔잔하다. 안 기름져 삼겹살인데. 릴이랑 완전 그 느낌인데? 사장님. 아니 근데 밥그릇 시적일가 모든 고기를 아니야? 밥과 맞아 밥과 드세요. 어 그렇게 먹을 습관이 돼서. 그렇죠. 되게 잔잔하다. 역시 거기는 쌈싸먹었네. 거기 이제 3인분 이건 다 나온 거예요? 나머지 거야? 3인분 나왔나 봐요? 네. 네, 나머지 삼겹살 3인분 나와서 총 6인분 삼겹살은 다 나왔고요. 닭발도 지금 먹을까? 사장님, 네. 저희 무뼈 닭발 이거 3개만 주세요. 어떡해. 와, 저, 불에 그을린 거 끝머리, 끝머리가 이렇게 그을렸어요. 맛있겠다. 아우 진짜 꼬득꼬득하겠다. 네, 육제 닭발 나왔습니다. 닭발 나왔고요. 어, 닭발 벌써 나왔어. 자, 닭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거. 아, 근데 여기는 불향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불향이 아. 가득해. 많이 안 매워. 이건 닭발은 캡사이신 쓰는데 여기는 캡사이신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청양고추 그건 청양고추 가루 매운맛? 약간 깔끔하게 매운? 좀 매콤한가 봐요. 안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청양고추 그건 매운맛? 맛있게 매워야 돼요. 맞아요.
와. 군침 돈다, 군침 돈다. 어, 삼겹살에 싸먹고 싶다, 저거. 아, 진짜 맛있,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삼겹살에 싸먹고 싶다, 저거. 어, 삼겹살에 싸먹고 싶다, 저거. 네. 와, 수양 보세요, 지금. 아, 통삼겹살 위에 어? 닭발 얹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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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내 얘기 어떻게 들었나 봐. 우와,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거를. 야물딱죠. 야물딱죠. 근데 이것도 불향이 나고 이것도 불향이 나니까 다 불향. 그냥 내 입이 지금 약간 연탄 그 불향으로 가득 콧구멍에서 막 나오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쓰다가 지금 삼겹살이랑 닭발을 같이 꽂았어요. 삼닭삼닭. 뭐라고? 삼닭삼닭삼닭. 오, 와, 다 맛있겠다, 수다. 맛있겠다. 와, 수다. 야, 나 침 나왔어. 아, 진짜 수다.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재밌다. 이게 닭발의 오독오독함이랑 고기 삼겹살의 그 야들야들함이랑 섞여가지고 식감이 재밌어. 오, 이거 삼닭삼닭 좋은데? 자, 이거를 하나 넣어주고. 오, 근데 밖은 보세요. 닭발이랑 양파장아찌 번갈아서 꼬치를 좀 더 만들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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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됐네.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캠핑 온 느낌이야. 진짜. 고기에서도 불량 나고 닭발에서도 불량 나고 다 불량 나.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냉면 나왔습니다. 꽉 찬 느낌에. 와. 어머, 냉면 국물에. 냉면 육수에다 밥을 말아 먹는다고? 밥꾼이 아니라 밥꾼 아닙니까 밥꾼, 이 정도는 밥꾼. 밥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여름에 오이냉국 먹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드는 거죠. 냉면 육수에 밥 말아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일반 육수인데. 면발 엄청 쫄깃해. 완전 딱 봐도 엄청 탱글탱글해. 국물 너무 시원한데? 국물 뭐야? 땀이구나. 어, 면찌개. 면찌개, 면찌개. 안 끊어요, 안 끊어요. 어머.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박군? 그냥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진짜 안 끊어. 새콤 달달하면서 김치가 진짜 달아. 야. 오, 양념 되게 맛있는데?